자,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온 데는 막강패 야시장이라는 대구 동구의 뭉티기집입니다. 일단 서비스로 여기 조개탕 같은 거를 먼저 좀 주시네요. 이거에다 또 대구 지역 왔으니까 참소주 한번 먹어봐야죠. 여기 좀 손님이 좀 많아가지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사장님이 또 저를 아시더라고요. 누군지. 그리고 사장님 아들분이 또 저한테 또 굉장히 팬이시라고 해서 조금 손님 한 테이블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여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드시고 계신 손님 중에도 저 알아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여쭤봤더니 여기 음식이 좀 굉장히 괜찮다고 좀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조개탕에다가 먼저 이 참소주 한 잔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소주. 그리고 저 건너편 테이블 쪽에서 제 술사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시네요. 자, 일단 조개탕에 한 잔 해보겠습니다. 샤샤샤. 아우, 참소주 오랜만이다. 이거 서비스로 주는 탕수육은 안 짜고 매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시원하고 좀 좋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그래. 감사합니다. 아니, 옆에 또 테이블 또 사장님께 술 한잔 하신 사장님께서 사진 알겠습니다. 네. 사장님께서 한잔 주셔가지고 대구 확실히 우리 애가집 동네 인정이 넘쳐요 진짜. 아유, 감사합니다. 쏴쏴쏴. 자, 이게 음식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 이 뭉티기 삼합이라고 해가지고, 야, 이 뭉티기하고 문어, 근데 버섯이랑 고기 있는 거, 요거 해가지고 삼합을 이렇게 좀 해주시네요. 그리고 이 소스가 이 뭉티기 소스,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. 요거랑 해가지고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이 구성된 가격은 조개탕 서비스로 해서 39,900원입니다.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자,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. 한번 맛있게 한번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장이 있고 요 뭉티기 먹는 이 빨간 장, 이게 진짜 맛있어요. 소주를 한 잔 따르고 일단은 메인 음식인 뭉티기 먼저. 刷刷刷 오. 야, 고기가 미쳤다. 와. 아니, 소스 이게 뭐지? 와. 와. 기가 막히네, 이거. 문어. 고기. 다음 버섯하고. 그래서 삼합.
삼합인데 제가 고기를 두 개 쌌어요. 고기가 너무 맛있네. 한 잔 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쏴쏴쏴. 그러니까 아이고 생고추냉이도 있네요. 생고추냉이에다가 간장에서 문어 두 개, 고기 두 개, 버섯 두 개, 그리고 이 구운 고기도 소고기도 두 개 해서 육합, 성합이 아니라 육합. 자, 문어 탈지의 씹힌 느낌하고, 아, 부드러운 이 소고기. 아, 거기다가 이제 고소하게 해가지고 볶아낸 버섯하고 이 고기까지 만나니까, 아,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아우. 근데 참 제가 봤을 때는 삼합은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. 여수 삼합, 장흥 삼합, 목포의 홍어 삼합, 대구에 있는 이 뭉치기 삼합까지. 야, 생마늘. 쫄깃함, 부드러움, 고소함. 아, 이거 세 개가 만나니까 좋네요, 진짜. 근데 이 구성이 39,900원이면 사실 가격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나 잠깐만, 이 소스를 여기 들고 기름 소금을 따로 찍고 있냐. 이거 오징어 같네. 아닌가, 이게 그, 오, 이게 뭐지? 특이한데 되게? 이 버섯인 줄 알았더니, 어, 뭐지 이거? 이거 뭐지? 버섯인 줄 알 때 너무 쫄깃해가지고, 어, 오징어도 아니고. 이게 뭘까요? 오, 약간 고기 느낌이 나는데? 막창은 아닌 것 같고. 아니, 사장님, 딴 게 아니라, 요게 혹시 뭔지 여쭤보려고. 이게 오드레기예요. 오드레기요? 오드레기. 오드레기가 뭐예요? 예, 소. 대동맥 혈관인데. 아, 이 오드레기. 아, 죄송해요, 여러분들. 잘못 알려드렸는데. 버섯이 아니라 오드레기랍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, 사장님. 네. 아우. 이 오드레기네, 오드레기. 오. 아, 이게 버섯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 삼합이 오드레기입니다, 오드레기. 네. 쏴쏴쏴.
손님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확실히. 손님 많은데 이유가 있어. 오드리에게 좀 아껴 먹어야겠다. 오드리에게 좀 아껴 먹을게요. 다시 소스 찍어서 쏴쏴쏴. 에이 아껴 먹긴 개꿀. 지금 촬영한 지 한 10분 만에 지금 이거 다 소주 한 병 다 비우게 생겼네요. 아. 최고 진짜. 야, 이 양념이 진짜 이 고기도 진짜 좋은 고기를 쓰지만 이 양념 자체가 나 이거 방법 좀 배우고 싶다 진짜. 刷刷刷 야, 오드레기. 또 새로운 식재료 하나 할 때가 또 배워가네. 와, 오드레기. 와, 이 오드레기. 와 진짜 여러분들 이거 진짜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. 뭉뜨기 자체도 정말 훌륭하고 이 소스 훌륭한데 이걸 삼합으로 근데 이 오드렉이라는 저 처음 맛보는 이 식자재인데 야 요거 최고네. 쫀득한 게 진짜 이거 제 스타일이네요. 와 여기 진짜 여러분들 대구 오시면 이 뭉뜨기 뭐 꼭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고 특히나 여기 동대구 쪽 오신다 그러면 신천동에 신천사동에 막강패 야시장 여기 한번 또 들렀다 가시는 거 제가 추천합니다. 음식도 괜찮고요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. 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. 자 맛있게 잘 먹었고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.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. 자 저희 이제 2차 와서 시청자분들과 이제 치킨에다가 지금 맥주 한잔 하고 있었는데 많이들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오늘 너무 좀 대구 와가지고 좀 혼대를 받는 거 아닌가.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오늘 정말 너무 기분 좋게 잘생겼다. 여러분들 저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. 원래 와줘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아수아 수아!